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레스터시티의 반전 동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네,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위 토트넘이 오늘 첼시와 2대2로 비겨서 승점 70점에 그쳤고요. 그 오늘 토트넘이 비기거나 지면 그 조기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던 레스터시티가 그 22승 11무 3패 승점 77점으로 그 남은 두 경기에 관계없이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그 1884년에 창단한 레스터시티는 그 최고 성적이 1929년에 2위였고요. 지난 시즌에는 14위로 간신히 1부 리그에 잔류했는데 그 창단 132년 만에 첫 우승을 달성했고요. 네. 그래서 레스터시티 홍보대사인 버채널은 그 만약 월트 디즈니가 이 각본을 봤다면 그 너무 과장됐다면서 집어던졌을 거라고 말할 만큼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 펼쳐졌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토트넘 선수들이 격분해서 네. 이 우승을 놓치고 나서 이 상대 팀의 첼시의 히딩크 감독을 폭행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아, 네, 그 자세히 지켜보신 것 같은데요. 네. 토트넘이 사실 오늘 이겼으면은 역전 우승의 가능성을 남겨놓을 수 있었고 네. 2대0으로 앞서다가 마지막에 두 골을 먹으면서 오늘 우승이 좌절됐는데요. 네. 경기 막판에 경기가 굉장히 과열됐고 그 2대1로 끝난 다음에 그 선수들이 나가다가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 히딩크 감독이 또 나가다가 밀려가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그 토트넘이 또 그 우승도 못 차지하고 또 이런 그 우승팀의 그 자격도 그 모자랐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불미스럽게 되겠군요. 그런가 네. 하면 또 히딩크 감독, 뭐 우리나라에는 워낙 친숙한 감독이니까요. 네. 한국명 히동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라니에리 그 레스터시티 감독이 전화를 네. 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고 또 후문을 밝혔더라고요. 네, 히딩크 감독이 워낙 또 재치 있는 말을 하기로 유명한데 네. 오늘 경기 후에 기자회견에서도요. 그 라니에리 감독이 그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그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는 말만 다섯 번 했다고 아.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국 기자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웃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레스터시티의 우승, 흙수저들의 반란 이렇게 부르던데요. 왜 그런가요? 네, 먼저 그 레스터시티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는 공장 일을 병행한 탈부리그 팀 출신이고요. 네. 그 레스터시티 베스트 11의 이적료를 그 총 합하면 400억 원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한 명의 이적료와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레스터시티 선수들이 그 볼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도 최하위권인데 그 마치 영화의 그 포레스트 검프처럼 정말 열심히 뛰면서 새 역사를 썼고요. 그래서 국제축구연맹도 그 레스터시티의 우승 확률이 5천분의 1에 불과했고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을 확률과 비슷한데 네. 레스터시티가 0.02%의 확률을 뚫어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아, 정말 기적이라고 할 만하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손흥민 선수 언급하셨으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왜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죠? 아,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그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렸고요. 아하. 네, 또 오늘 또 오랜만에 골을 터뜨리면서 우승 가능성을 또 이어가는 것 싶었는데 또 하필 그 감독이 토트넘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빼고 난 다음에 네. 좀 허용했거든요. 아하. 국내 팬들은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레스터 시티의 동화 같은 우승에 열광하고 있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일단 영국에서는 그 캐머런 총리까지 나서서 정말 놀랍고 가치 있는 우승이었다고 극찬했고요. 네. 그 레스터시티 공격수 오카자키의 모국인 그 일본에서도 그 신문들이 그 레스터시티 우승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구단주의 조국인 태국 또 난리가 났는데요. 그 레스터시티 우승을 위해서 법회까지 열었던 승려들도 환호성을 질렀고요. 또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청춘들 역시 그 인터넷에 그 흙수저로 콘크리트 벽을 뚫는 것보다 힘든 일을 해냈다면서 네. 또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고 전 레스터시티 감독인 마틴 오닐은 그 레스터시티의 놀라운 업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이번 로망스가 축구계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정말 오래 여운이 남을 감독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우리 선수들 소식 어떤가요? 네,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가 오늘 휴스턴전에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서 그 메이저리그 데뷔 후에 그 첫 3루타를 때렸고요. 3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하면서 그 타율도 2할 5푼까지 끌어올렸고요. 팀도 6대2로 승리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투수 오승환 선수는 필라델피아전에 그 6대3으로 앞선 7회 등판에서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고요. 팀도 10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자,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요. 무엇보다 강풍이 불고 있는데 국내 프로야구 진행 상황 어떤가요? 네, 잠실과 수원 경기 그 두 경기는 취소가 됐고요. 네. 그 대구에서는 그 넥센이 삼성을 상대로 현재 3대 0으로 그 3회 초 영재 앞서 있고요. 광주에서도 야구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롯데와 기아가 3회 말 현재 1대 1로 맞서 있고 그 인천에서는 2회 초 현재 한화가 SK에 1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8년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 게 화제군요. 네, 그 평창 조직위원회가 오늘 그 조양호 회장이 그 한진 해운 등 그 그룹 내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고 그 전했고요. 네. 그 한진 해운 사태로 최근에 그 그룹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그 조 회장이 갑자기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당장 그 평창 올림픽이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준비에 큰 차질을 빚게 됐고요. 그 후임으로는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5년 뒤에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5월 6일이 공휴일로 확정되면서 나흘간의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연휴가 위축된 소비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자세한 소식 최성근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나흘간의 황금 연휴 내수 경제에 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우리가 전기 대비 0.4%를 기록했거든요. 네, 2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는데 네. 이게 이제 작년 메르스 이후에 침체된 그때의 성장률과 상당히 급사합니다. 상당히 좀 침체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좀 다급한 마음으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연휴가 늘어나게 되면 국내 관광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위축된 내수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소비와 관련해서 유통이라든지 또 식음료, 여행, 또 숙박, 요식업 주요 내수 소비 관련된 업종들에 있어서 소비 증가가 좀 기대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어떤 업종이 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통 업종이죠. 네. 뭐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 이런 부분에서의 좀 매출 증가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국내 여행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여행 업종도 상당히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리조트라든지 호텔 뭐 이런 다양한 숙박 업소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주변의 요식업들 식당이라든지 뭐 각종 레스토랑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문화레저, 여행, 관광, 말씀하신 유통 이런 쪽은 그런데요.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황금 연휴, 특히 임시공휴일이 갑자기 지정되니까 좀 난감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네. 만난 이 도심권의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들 타격이 크다라는 좀 볼멘소리도 나오던데 이것도 네. 일리가 있는 거겠죠? 아마 중소기업의 경우 연휴를 쉬어버리게 되면 공장의 이제 납품 기회를 마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납품이 자꾸 늘어지게 되면 공장 돌아가는 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고, 네. 말씀하신 도심 중소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이제 직장인들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인데 연휴가 길어지게 되면 이런 분들의 타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내 경기 워낙 이제 침체되어 있고 다급한 결정이다 보니까 그러한 세심한 부분까지는 좀 고려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늘어날 네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는데 이 경제 효과, 소비가 얼만큼 늘어날 것인가. 이런 통계치는 어떻게 산출이 가능한가요? 일단 내수 소비 관련한 통계치라고 한다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백화점과 뭐 대형 마트 등의 이제 매출액을 이제 매달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놀이공원이라든지 각종 문화시설, 또 리조트, 뭐 호텔 이용액들 또 이것도 매달 집계가 되고 또 부가적으로 보면 이제 뭐 고속도로 이용 차량 대수라든지 또 내수 차량 구입 대수, 뭐 가전제품 판매 대수 이런 것들이 다 월별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간접적으로나마 소비 증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중국과 일본도 연휴 기간이라고 하더군요.
네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소비 말고요, 이 우리나라를 네. 방문한 관광객들의 소비, 이것도 좀 영향이 높아질까요? 아무래도 노동절과 전후로 해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노동절 연휴로 알고 있고 네. 일본 골든위크가 4월 29일에서 5월 8일까지 네. 그래서 이미 중국 관광객이 6만 정도가 들어왔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주말까지 일본 관광객을 포함한 한 8만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통 14만 명의 관광객이 이제 몰려들면서 서울이라든지 제주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의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 특히 뭐 요식업 등도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뭐 최근에 뭐 중국 관광객이 뭐 치맥이다 해서 많은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국내 여러 이제 다양한 내수 소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관광객이 더 부가적으로 들어오면서 내수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지난해 임시공휴일로 생긴 이 사흘간의 연휴로 이 대형마트 매출이 26% 늘었고 또 이 네. 문화시설 이용객이 최대 60% 증가하는 등 이게 1조 3천억 원의 반짝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이번과 비교하면 좀 어떨 걸로 보세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뭐 광복절을 전후해서 임시공휴일을 시행해서 말씀하신 그런 임시공휴일을 시정함으로써 네네. 이제 대형마트라든지 또 문화시설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그때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의 효과가 정부가 파악되려면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최근에 이제 5월 6일이 되면 4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 관광객 효과 그리고 가정의 달에 이제 이것이 지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가정의 달에는 우리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포함해서 뭐 다양한 소비가 늘어났던 그런 소비 심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면 작년 하반기보다 좀 더 이러한 내수 지탄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지금 올 초에 나타나고 있는 경기 부진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와 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난해 이제 메르스는 명확하게 원인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위축됐다. 그런데 올해는 그럼 이 원인은 뭘까요? 올해 원인은 이제 이것이 워낙 장기적인 경기 침체다 보니까 네. 소비 심리 자체가 상당히 위축이 되는 측면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 할 것 없이 이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국내에 이제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고 장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심화되면서 소비를 좀 지연시키려는 그런 심리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땡겨서 좀 소비를 진작시켜보고자 현대화 같은 정책들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국내적으로 좀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좀 선순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아무래도 위축된 소비 심리도 좀 더 이제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좀 수출 부분에 있어서 좀 위축이 네. 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저희가 2부에서 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번 연휴에 어디를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예측을 해봤었는데요. 네네. 거기서 잠깐 스쳐간 자료가 해외여행을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두 배 늘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가 정부에서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있지만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이게 내수 진작 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외화가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보셔야 될 부분은 네. 일단은 해외여행객이 가서 국내 발행 카드를 쓰면 그게 국내 대수로 잡힙니다. 네네. 국내 카드사에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면이 있고요. 또 국내 항공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 항공업계에 상당히 뭐 우리가 매출이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고 네. 해외여행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소비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국내 소비에서 해외여행객이 뭐 늘어나면서 국내 여행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기보다는 같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늘어난다. 네네. 그래도 조금 궁금한 것이 미국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었고 미국 햄버거 샵에 매출이 늘었는데 그 매출이 국내 카드사의 매출로 잡힌다. 이거 허수아닌가요? 그것은 국내 카드 이제 그 통계치에 잡히는 것이고요. 수수료는 카드사가 가져가겠죠. 통계상으로 잡히는 것이고. 네. 이제 뭐 그렇게 가기까지는 우리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가 옷도 사고 선글라스도 사고 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보면 소비가 같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좀 알겠습니다.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도시락을 싸서 해외여행을 갈 수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성근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 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네, 비는 잦아들고 있지만 바람이 부는 오늘의 정면송은요,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옛 친구에게. 왜 이 노래가 떠올랐느냐면 우리가 다 같이 어릴 때 정말 똑같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어릴 때 특혜를 보는 아이들, 흔히 백이 있다 이렇게 불렀죠. 이 백, 표준어도 아니고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다만 금수저로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똑같은 능력을 가진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누구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출세하고 누군가는 힘들게 흙수저로 살아간다면 이 우리 사회의 불공정, 후대에 우리가 짐을 지우는 일이 되겠죠.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김경수,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